They're fine. Thank you for asking. The doctor have told me they're fine. So thank you for your concern and enjoy the rest of your night. 핏줄이 가득한 니거코의 종아리에 대해서 팬들이 묻자 대답한 니거코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 야마모토 뉴트리션에서 개최하는 푸에토리코 프로의 공식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인디 프로와 뉴욕 프로에 중복 출전했던 선수들입니다. 뉴욕 프로와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던 하산 모스타파의 푸에토리코 프로 9위를 앞둔 영상입니다. 이전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컨디셔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무대에 다시 오른다면 이번에도 역시 좋은 성적을 받기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패트릭 무어와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마드 샤반 역시 푸에토리코 프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시카고 프로를 준비하던 아킴 윌리엄스가 푸에토리코 프로 공식 라인업에 깜짝 등장하였습니다. 와중에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은 아킴 윌리엄스의 무난한 푸에토리코 프로 우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킴 윌리엄스가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게 된다면 이후 시카고 프로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롤리윙클라의 피지컬 업데이트가 업로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롤리윙클라가 템파 프로에 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롤리는 본인의 약점 포즈인 복부를 드러내는 포즈까지 보이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롤리가 템파 프로에 출전하게 된다면 이안 벨리어와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와 경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NPC 주니어 내셔널의 숀 클라리다가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숀 클라리다는 2020년, 2019년 올림피아 챔피언 카말 엘 가그니를 제치고 2020년 212 보디빌딩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58cm의 작은 체구이지만 매년 사이즈가 증량됨에 따라서 완성도 높은 근 매스와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인데요. 2020년 올림피아보다 더욱더 인상적인 모습으로 무대의 모습을 비친 숀 클라리다였습니다. 숀 클라리다와 같은 코치인 맷 젠슨에게 코칭을 받고 있는 닉 워커 역시 NPC 주니어 내셔널에서 게스트 포징을 진행하였습니다. 닉은 2020년 NPC 노스 아메리칸에서 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시카고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루었습니다. 프로 데뷔전에서 4위를 기록한 닉 워커는 올해 2021년 뉴욕 프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냅니다. 170cm의 키로 오픈 바디빌더들 중에서 작은 키에 속하는 닉 워커이지만 시합 체중이 무려 115kg에 육박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게스트 포징 당일날의 닉 워커의 체중은 280파운드 127kg이었다고 합니다. 보디빌딩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닉 워커인데요. 작년보다 더욱더 치열해질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가 보일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달라스 프로 클래식 피지컬 부문에서 토니 타바레스가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 문턱 에서 기회를 놓친 토니 타바레스는 작년보다 더욱더 나아진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클래식한 라인과 함께 퍼스트 코라운드 내에서 압도적인 컨디셔닝 강도를 보여주었던 토니 타바레스는 사전 심사 때 이미 우승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카고 프로를 약 6주 정도 남긴 헌터 라브라다의 모습입니다.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가 불참하고 푸에토리코 프로에서 우승한 아킴 윌리엄스가 만약 출전하지 않는다면 시카고 프로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시카고 프로 212 보디빌딩을 6주 정도 남긴 키온 피얼슨의 피지크 업데이트입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정리한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think so, man. Because if that was true, oh boy.